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조건 대한민국 전역 주택시장에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자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띈 거를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합시다. 광주광역시 북구갑의 조호섭입니다. 해명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오늘 청문회 과정이 아닌가라고.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아침 식사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부엌을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실제 문화가 맞는가? 그러면 입주자부터 서로 아침을 나눠 먹을 정도의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침을 사먹는 것도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을 사먹는 형태로 이렇게 설계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앞뒤가 없이 가난한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비약되는 거는 저로서 참 너무 좀 억울한 겁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 질의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거가 있어서요. 임대주택 재반 시설을 좀 설계하거나 건축할 때는 좀 이용 수요를 좀 잘 판단해야 하나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혹시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오해를 또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좀 유감을 표합니다.